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충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루미아노드 오랜만에 또 영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은근 빈집이 될수 있었는데 좀잘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어차피 잘 팔리면 괜찮습니다. 하입은 좋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는 별로 판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별로 판매 안 됐고,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 영상 보시고 아마 구매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제 영상 보시고 한 200분 정도가 구매하셨는데, 굉장히 잘 들어간 겁니다. 첫날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아마 3일 정도면 멘징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오늘부터 구매하시는 분들은 54일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 구매하신 분들은 거의 12, 15일 정도면 거의 멘징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2500대가 팔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500대 팔릴 줄 알아서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2500대 팔렸을 때 첫날에 들어갔었으면은 하루 채굴량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5개 할때 보너스풀 받고 320개를 받습니다. 그럼 멘징일 수가 15.611 정도 되고요. 지금은 좀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 8666개인데 8666. 자, 근데 또 새로 고치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만 대까지 1333대밖에 또한대또 팔렸네요.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 지금 하루 채굴량이 5개 기준으로는 하루 수익이 12만 9천 원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다.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90일 이후에 90일 이후에 클레임이 가능한데, 60일 이내에는 여러분들이 100을 채굴했다 그러면 45개만 채굴하고 가능하고요. 60에서 90일 사이에 클레임을 하시면은 66개 받습니다. 뭐 100으로 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4대 정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요 정도 곱하기 4 하는데, 저도 한대더 살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좀 저도 요새 노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좀 소극적이라서 맨 처음에 이거 보고 한 5,000개 팔리겠지. 한 5,000개 팔리겠지 해서 들어갔고, 요거 30일 만에 멘징을 하고 하루에 월 130만 원 땡겨야겠다라고 했는데, 야, 벌써 8,000대가 팔려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게 프로젝트의 볼륨이 높아지면은 추후에 더 좋은 게 있는데, 근데 일단 이미 바이낸스에 상장을 해 있습니다. 상장해 있고, 코인 가격은 좀 굉장히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유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저는 그냥 5대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5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가격이 한 대당 $1,00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하락장의 시점에서 코인을 사느니 그냥 노드로 구매를 하시고, 추후에 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토큰으로 나중에 구매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 제 영상은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본인 판단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구매를 하라고 해서 절대 다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본인 판단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부분들. 자, 보시면은 여기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저의 대시보드는 이렇게 지금 4대 구매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다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해외 쪽 하입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뭐냐, 루미아노드. 자, 일단은 판매 속도 굉장합니다. 루미아노드 제가 써놨어요. 자, 노드 대용 수시도 맞고요. 우리가 노드 가격이 좀 비싼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구매하셨고요. 그리고 뭐첫 번째 거래소는, 첫 번째 포인트는 거래소 상장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에 상장되어 있는 부분이고, 추후에 5월에는 루미아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해당 노드는 리브랜딩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후에 100% 클레임 가능하기 때문에 락업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노드 구동 시에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일 좋은 점 같습니다. 뭐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이세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은 국내만인 것 같습니다. 해외는 다들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만 대가 팔려갈 지경인데, 이게 잘 팔리면 더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고, 리브랜딩 하면서 노드를 운영한 적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선례가 돼서 잘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내는 일단 상장에 이미 상장돼 있어서 약간 설렘과 기대감이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미리 상장되어서 좋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이라도 빨리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멘징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90일 이후면은 대략 아마 9월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다 같이 팔 때 이미 멘징을 하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얘네가 만약에 바이백 정책을 낸다면은 더 땡큐입니다. 더 땡큐로 아마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제 코드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제 코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구매 링크를 다 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시고 요거 링크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잠시만, 그냥 이거 이 링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링크로 바뀌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원래 이거를 넣고 이게 제 레퍼럴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로 바뀌는 거 보면은 뭐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열심히 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심히 했습니다.